Good morning, Bitcoin. 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조정 깊게 받고 있습니다. 초록불로 가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붉은기가 가득합니다. 초록불을 찾아보기가 힘든 아침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7%에서 12%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14%, 에이다 16% 떨어지는 등 오늘 시장 조정 많이 받고 있네요. 붉은기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장가치 168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 늘었네요. 51%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온 후에 현재 조정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기 장세, 숨 고르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 차트로 보시면요. 가격 움직임 거의 없다가 나온 급등세 속에서 폭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3월 가격에 비해서는 직선 수직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상승세 그려주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로 보시면 일단은 주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일단 저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겼던 4200선보다는 훨씬 위인 48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따라서 대부분의 코인들 비슷한 그래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약세입니다. 몇몇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오르고 있는 종목들, 엔진코인 정도, 세타 강보합세 정도이고요. 자, 거래소 동향으로 가볼게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어떨까요? 자, 거래소들 일제히 거래량 줄여주고 있습니다. OKX, 디지피닉스, 바이낸스 1, 2, 3, 2로 거래 이어가고 있지만요.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21위고요. 업비트 역시 29.36% 24시간 거래량 줄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국내에서도 일제히 암호화폐들 조정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7% 하락해서 54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 장세 속에서 NEM은 23%,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16% 강세 속에 거래되고요. 엔진코인도 국내에서도 상승세입니다. 자, 알트코인들 중에는 약세장이 무색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 꽤 있어요. GX체인, 그리고 왁스, 사이버마일즈, 미스릴, 기프토 등등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들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1%대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 가장 많고요. 5%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업비트에서는 하락률이 크지 않습니다. 1.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도 국제시세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비트코인 SV는 업비트에서는 오릅니다. 코스모코인, 엔진코인,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세타퓨얼 등등 업비트는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내리는 폭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볼게요. 오늘은 어제 열렸던 그리고 오늘도 열릴 예정인 디코노미 관련 뉴스로 많이 꾸며봤는데요. 그 전에 짧게 4월의 암호화폐 가격 흐름 먼저 짚어볼게요.
자, 4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5거래일 정도 지났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그런데 이건 4월 3일 저녁 6시 반 기준이라서 지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51%, 라이트코인 31%, 도지코인 35% 오르는 등 비트코인 캐시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등의 알트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돋보였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51%고요. 라이트코인이 31%고요. 도지코인이 35% 보이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순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익을 좀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네. 보통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첫 3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1월부터 3월까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고요. 가격이 결국 1분기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가격 상승이 기술적인 지표 덕분에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것이 하나의 상승의 이유였는데요. 이 변동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겠죠.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그 가격의 긴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가격이 좀 조정을, 네, 이런 예측처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만일 적절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 뉴스 BTC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많이 환호는 하고 있지만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세력이 없다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온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의 상승이 또 한켠에서는 웨일, 고래가 출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한 바이어가 이렇게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따를지, 볼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도시레거가 했었는데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자, 도시레거가 주장하는 그래프 한 번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거래량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의 움직임들 거래량 따라서 조금 계속 면밀하게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사실 거래량이 부족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예측을 쉽게는 내놓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탐 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 강세장 속에서 비트코인의 공정한 가치는 14,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힘든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에는 벡트나 피델리티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14,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굴에 드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00에서 6,000달러 정도가 들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그쪽으로 봤고요. 그래서 5,000에서 6,000달러는 넘어서야 채굴을 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낼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내놨네요.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이 6,000에서 6,500달러까지는 일단 갈 것이다 라고 톰리보다는 한 반 정도 낮게 잡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적어도 1,200달러 정도 이상 올라주는 그런 가격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00이 여태까지는 저항선이었다면 다음 저항선은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디코노미 뉴스로 가볼게요. 어제 디코노미가 열렸는데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블록체인은 미래 경제의 큰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정부가 규제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라고 평가를 했고요.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변화될 시점에 대해서는 지의식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네,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고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 함께 펀딩 금액이 떨어진 것들을 문제로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루비니와 부테린이 암호화폐 가치를 놓고 서울에서 격돌을 벌였다. 루비니는 정리를 하면 암호화폐는 분산화나 확장성, 안정성 모두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부테린은 블록체인을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예고해서 닥터 둠이라고도 불린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또 94년생의 밀레니얼 세대로 굉장한 친암호화폐론자, 거의 뭐 블록체인의 홍보대사 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냈지만 쓰레기 코인이 많다는 분석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자, 바이낸스 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한국은 은행 계좌 발급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규제 장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국내 규제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바이낸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도 곧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지만요. 현실상 국내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토로를 했다고 해요. 자, EU에서 블록체인 그룹이 런칭합니다. 스위프트나 리플, IBM 등 100개의 블록체인 관련사 그리고 조직이 함께 손을 잡은 건데요. INATBA라고 불리는 이 조직이 현지 시간 수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암호화폐 발전이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해서 논할 것이면 물론이고요. 이게 유럽 의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나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확인해 보겠어요. CME 거래소에서는 5% 넘게 하락한 4,850선에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4월물이요. 6% 넘게 하락한 4,860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아니죠. 비슷하네요. 현재 가격과 비슷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네,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디코노미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또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주말에는 내일부터 저희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예요.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 속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 인사드릴게요. 주말도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하세요.